네, 안녕하세요. 고플라TV의 정지웅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금호동에 소재한 그 한계동 8세대 그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세요. 여기는 8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금방 분양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구조가 좋아야 되겠죠. 여기는 3룸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의 현장이시고요. 전세대 동일합니다. 좌우 타입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좌우 타입마다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주차장부터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을 보시면 이게 한계동이시기 때문에 주차는 뭐 일회주차는 아니시고요. 겹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측에 4개 세대, 우측에 4개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세대씩 뭐 한동에 8세대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좌우 뭐 밑에 층과 위층이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요 정도까지 주차장에 대한 안내 도와드렸고요. 위로 올라가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죠. 네, 오늘은 2호 타입 리뷰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2호 타입 내부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실 구성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1호 타입과 구성은 똑같습니다. 네, 밑에 하부 띄움 시공 해놓으셨고, 네, 이렇게 이 정도 전실 사이즈이시고요. 옆에는 약간 템파본드 느낌의 현대적인 감각을 또 주셨고요. 네, 일괄 소등 색칠 보이시고요. 옆에 장 자체는 부족함이 없으시게 위에 장, 위에 장하고 밑에 하부장, 중간에 이제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으시죠? 이렇게 지금 신발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 여기 3인동 주문 슬라이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신데요. 느낌 자체가 지금 진 회색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쪽이 불투명이시기 때문에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2호 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방이 바로 보이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바로 우측으로는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실과 안방이 보이네요. 일단 여기는 중간에 공용 욕실이 설계가 돼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거실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 집의 시그니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천장 자체 이렇게 D역자로 해서 LED 등 매립형으로 해서 깔았는데 정말 모던한 느낌의 현대적인 느낌을 되게 줘요. 그래서 집 자체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연출시켜주고 있으시거든요. 일단 여기 거실로 한번 와볼게요. 거실로 와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웨인스코팅 마감을 했는데 중간에 파스텔톤의 벽지, 회색볕을 해서 시공을 해서 좀 더 느낌이 있는 그런 시공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TV월 하셔도 되고 쇼파월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이쪽 자체가 웨인스코팅 마감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쇼파를 넣으시고요. 쇼파는 한 4, 5인용 쇼파가 들어갈 충분한 자리가 되시고요. 네, 이 정도 되시고요. 이쪽 TV다이 같은 경우에는 TV 뭐 100인치 TV가 들어와도 충분한 네, 그 정도 공간이 보시면 되세요. 거실 자체도 폭 자체가 폭이나 넓이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으세요. 한번 출장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4,100이 넘어. 상당히 큽니다. 이쪽에서 이쪽 그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3,530 넘어. 상당히 큰 공간이세요. 여기에 쇼파 놓으시고, TV 다이 놓으시고, 중간에 응접 세트를 놓으신다든지 뭘 한다 하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세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이시긴 하지만, 사이즈 자체가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가족분들이 어떤 뭐, 거실 생활 보통 하시는 가족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집 구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위에 보시면은 LED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조등을 좀 깔아 놓으셨고요. 중간에는 삼성 윈드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에어컨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앞에는 이중 시스템 창호 지금 들어가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거실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방을 한번 봐드릴게요. 불형이에요. 불형인데 완전한 불형은 아니시고요. 근데 동선 자체는 나쁘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거실에서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오는 동선 자체가 이러시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으시고요. 요 앞에 지금 식탁을 놓으셔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자, 저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한 대 자리인데,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이쪽에 안방과 중간반 방 사이에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다른 방으로, 또 작은 방 쪽으로 해서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붙박이장, 근데 안방 자체가 사이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주방부터 먼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입이 상당히 마르네요. 자, 보시면 약간 그 니은자 동선이시죠? 니은자 동선이시고 상하부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있으시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이렇게 있으시고, 이쪽에 이제 환기창, 건축주분께서 환기창은 꼭 만들어 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사각 대형 싱크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게 참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오픈형 수전 같은 경우에는 물 튀김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방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설거지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상당히 편하심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하츠에서 나온 3구 폭탑 인덕션, 여기는 인덕션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밥솥 자리 보이시죠? 밥솥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놓으실 자리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지금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으로 가보시면 이쪽이 지금 안방이거든요. 위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이쪽 2호 라인 안방도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3960, 거의 4m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3540, 거의 12장. 네, 한쪽은 4m 이상 나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에 이쪽 면으로 해서 지금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침대 놓으시고 기타 다른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파우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오셔도 충분한 공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안방이 구성되어 있고요. 안방 지금 화장실을 좀 보시면요, 부부욕실이죠?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창, 정말 끝내주네요. 이렇게 되시고요. 보조선만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 그 다음에 일반 새벽이, 안경기, 벽걸이 유리, 그 다음에 수납장, 그 다음에 밑에는 미끄럼 방수 타입이 구성되어 있어요. 부부 두 분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까지 지금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바로 안방 옆쪽으로 이어지는 중간방 한번 볼게요. 느낌은 이런 느낌이시고요. 여기가 지금 베란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시죠?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거리 측정 한번 해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여기는 2900이에요. 사이즈가 보기보다 상당히 커요. 저는 이게 좀 그냥 제 눈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반대쪽은 또 2460이 나오네요. 충분하죠.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가구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신 것 같고요. 지금 베란다 보시면은 베란다 폭도요 1m가 좀 넘는 폭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시죠. 여기다가 건조기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수전도 이쪽으로 해서 지금 하나 두 개 뽑아드렸고, 이쪽에 나비엔 1등급 정동 보일러,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 자체를 되게 크게 뽑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람 잘 통하라고 해놓으신 것 같고요. 위에 천정 건조대, 지금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방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 방 소개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여기 그 공용욕실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리뷰 진행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수전, 환기창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너 선반, 유리 대형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을 좀 작게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세면기하고 양변기, 이 정도로 지금 공용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LED 메리등을 두 군데를 하셔서 은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도 좀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60까지 지금 봐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방, 예, 한번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창이 방들마다 창들이 다 크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방의 느낌이시고요.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진행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270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집어드리면 2570.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들이 그렇게 다 작지가 않으세요. 아들 둘이라고 하더라도 방을 하나씩 다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사이즈는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2호라는 리뷰를 지금 해봐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여기는요, 거실 크고요. 방들이 다 크고, 주방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욕실들도 다 크게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지금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도 솔직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정도가 좀 보이시거든요. 이 집을 보시고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좋은 욕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